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월 24일까지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더 많은 서명을 받은 청와대 청원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강제 해산 청원입니다. 2월 24일 밤 10시 기준으로 약 60만 명 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해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정부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 역시 조목조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만희 씨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위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사실 신천지 하면 가정 파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특히 이만희 씨는 가족이라도 같은 신천지 신도가 되지 못하면 갈라지라, 즉 이혼 혹은 가출을 종용하는 이야기를 집회 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가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시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형제가이다 부자지가이다 부부지가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나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면은 하나는 바벨론의 시로 나고 바벨론의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면은 어떤 결론이 오겠는가? 분명히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맞죠? 바벨론으로 가야 맞죠? 달라져야 되겠죠?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만희는 갈라지라 라고 말하고 신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집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터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터널에 빠진 채 시야가 좁아져 자신들이 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죠. 사실보다 확신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고는 이 같은 병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최대 가해자이죠.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한 신천지. 이들의 불법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